제가 1년 8개월 만에 앨범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 입덕 안 하셔도 돼요. 아, 입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조심하세요. 오래 갑니다. 뻔한 everyday 멍청한 하루 끝에 맞춰진 내 모습은 바보 같은데 왜 멀리 달아난 꿈도 털지 못한 맘도 익숙해져 goosebumps on my skin 어제와는 다른 나로 oh, oh.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배우, 이번엔 가수로 컴백한 이진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앨범 뉴퀘스트 정글이라는 앨범이고요. 브레이드 인, 브레이드 아웃. Kick back, sit back, wait a minute, die. 열을 좀 식혀줘, baby.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뮤직비디오 자체가 이제 신전이고 제가 신이에요. 그래서 옆에 계셨던 이제 출연자분들이 치고받고 싸우는데 신인 제가 중재를 하고 릴렉스해라 하면서 이제 파티가 열리고 계절이 바뀌고. 그래서 신전도 네 가지 컨셉의 그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사계절을 표현한 거고 그 화려한 옷을 입은 이유도 어쨌든 내가 신이니까. 근데 사실 저는 좀 멋진 신을 바랬는데 티저 나오자마자 팬분들이 목욕의 신이라고 가운 입고 있어가지고 그걸 바란 건 아니었거든요. 킬링 포인트가 있다면 많긴 하지만 제가 밀고 있는 건 이제 이런 이 다리 꼬는 자세인데 이렇게 릴렉스한 자세인데 지금 팬분들이랑 다른 분들이 되게 꽃게춤이라고 옆으로 이렇게 빠지는 춤이 있어요. 이 두 개를 둘 다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블랙 의상에 레이저 포인트로 얼굴을 가린 그런 컨셉이 있는데 그게 가장 저한테 되게 맞게 나온 것 같아요. 이 뉴퀘스트 정글의 새로운 챕터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한 활동이다 보니까 그 사진이 가장 걸맞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체크남방 의상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체크남방 의상을 순수하고 퓨어한 느낌이 좀 있어서 그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촬영하던 비하인드 씬에 이제 제가 이렇게 휙 돌아보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짤로 만드셔서 이제 보시는데 아 뭐 강동원 우산 짤 다음이라고 계속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부담스러웠죠. 앨범에 있는 모든 곡들이 최애 곡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너무 뻔하잖아요, 이런 대답을 하는 게. 근데 왜냐면은 1년 8개월이라는 공백기를 가진 만큼 제가 곡 하나하나를 진짜 신경을 많이 썼어요. 작사를 총 두 곡을 했는데요. 일단 작사 작곡에 힘을 썼던 곡은 머리 위로라는 피처링 조광일 씨가 해주신 곡이 있는데 그거는 뭔가 여름 느낌, 어떤 페스티벌에서 제가 직접 부른다면 너무 신나고 즐거울 것 같다라는 상상을 통해서 만든 음악이에요. 그래서 드라이브를 하실 때나 아니면 어디선가 노실 때나 어떤 파티에 있을 때 정말 좋은 노래니까 꼭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크러쉬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이 작사를 할 때 3주가 걸렸었어요. 이 곡을 쓸 때 생각했던 주제가 첫 데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설레는 첫 데이트, 상대방과의 이 만남이
뭔가 아직 아슬아슬하고 좀 어색하고 그런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의 첫 데이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쓴 가사라서 설레는 학창시절의 첫 데이트라고 생각을 하면은 훨씬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보컬적인 부분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래퍼라서 보컬적인 부분이 많이 잘 안 들어가긴 하는데 이번에 보컬적인 부분이 좀 더 비중이 좀 생긴 것 같고 그리고 저음? 좀 하이톤 랩을 좀 많이 구사하는 편인데 저음 랩도 많이 이번에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최대한 스킬들을 많이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앨범인 것 같습니다. 아, 이번 앨범은 세 가지 키워드로 힙합 무조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섹시 조금 감이 된 것 같고 아티스트 이렇게 세 가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5월 1일 첫 방영되는 이제 비밀은 없어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송풍백이라는 캐릭터로 경표 형님 가족의 막내 아들로 나옵니다. 워낙 백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족들을 좋아하고 근데 형이랑 좀 어색해해요. 근데 밝은 캐릭터지만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래에는 웹툰을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웹툰을 끊은 지가 좀 몇 년 됐어요? 한 8년 됐나?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봤던 작품들이 다 이제 완결이 나고 이제 모아볼 수 있으니까 쏠쏠하게 지금 다 보고 있죠. 팬분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이번 활동엔 무리지만 만약에 다음에 또 준비가 잘 돼서 앨범이 나온다면 그때쯤에는 곡이 그래도 10곡은 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팬 미팅이 아니라 이제 팬 콘서트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 콘서트를 안 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꽤 오래됐고 적어도 팬 미팅은 자주 하되 콘서트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된다면 콘서트도 바라고 있습니다. 올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콘서트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왜냐면은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이 너무 적고 아직 제가 때가 안 됐다라고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팬미팅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10년은 생각하면 39이거든요. 39이 된다고 했을 때 어른이 될까?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이 되지 못하더라도 내 모습만큼은 잃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저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전한 여전히 오래 가고 여전히 센스 있고 여전히 팬분들과 소통하고 여전히 활동을 하고 여전히 이진혁스러운 걸음을 하고 있는 이진혁이다 라고 불리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진혁에게 입덕해야 하는 이유? 입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입덕하시면 조심하세요. 오래 갑니다. 예. 입덕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제가 1년 8개월 만에 앨범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정말 좋은 곡들 많으니까요. 많이 들어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도 어떤 걸음을 하는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입덕하시면 오래 갈 겁니다. 제가 오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